검찰이 변우석 씨에 대한 과잉경호 논란과 관련하여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일 법조계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정유선는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의위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 12일 변우석 씨가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레터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변우석 씨의 출국 직전, 사설 경호업체의 과도한 경호로 인해 발생했다. 공항 게이트가 임의로 통제되었고, 다른 탑승객들에게 플래시가 비춰지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특히 경호업체 직원들이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탑승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등, 과잉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변우석 씨에 대한 과잉 경우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40대의 사설 경비업체 대표 A 씨와 40대 경호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와 B 씨는 인천공항에서 변우석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호원은 다른 이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설 경호업체 관계자만 조사하고 인천공항 측 경비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전말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배우 촬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플래시를 쏜 행위와 1등석 티켓 소지 여부를 확인한 행위 등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경찰은 경비업법 위반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자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과 경호업체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우석 씨의 팬미팅과 같은 행사에서 경호의 필요성과 적절한 경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모든 팬들이 안전하게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보안 수사는 변우석 씨와 경호업체 간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호 논란을 넘어 인권과 자유의 범위 그리고 대중문화 행사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넓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예인과 팬들이 서로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를 기대한다. 변우석. 유명한 배우이자 매력적인 팬미팅의 주인공으로 2024년 여름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번 팬미팅은 그의 팬들에게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경호 논란은 모든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은 변호석이 출국하기 하루 전인 7월 12일에 발생했다. 당시 변우석은 자신의 팬들을 만나기 위해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공항에서 그를 담당한 사설 경호업체는 과도한 경호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공항의 게이트는 경호업체의 임의로 통제되었고 다른 승객들에게 플래시가 비춰지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우리의 안전관리 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공항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석에 대한 과잉 경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유선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를 통해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경비업체와 인천공항 측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씨와 B씨, 즉 사설경호업체의 대표와 경호원은 공항에서 변호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들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승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체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경호원 또한 법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변호사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공공장소에서의 경우와 개인의 안전을 고려할 때 얼마나 조화롭게 일을 관리해야 하는지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변호석은 결국 안전하게 홍콩으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향후 더 나은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변우석을 둘러싼 여러 논의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연예인과 팬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모든 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그들의 우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변우석의 팬미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팬들과의 소통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사건의 전개가 흥미롭고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7월 12일, 변우석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이날은 그의 팬들과 만나는 특별한 이벤트, 즉 팬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업체의 과도한 보호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사설 경호업체는 변호석의 출국을 위해 공항의 출입구를 임의로 통제하고 이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 그들은 또한 플래시를 사용하여 통과하는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공항의 일반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여행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공항의 안전 관리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잉 경우는 명백한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변호석을 담당하는 경호원들은 게이트 앞에서 다른 승객들의 탑승권과 여권을 검사하기까지 했다. 이런 행위는 경비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러 승객들은 불만을 표출했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사건이 커지자 인천국제공항의 이학재 사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의사를 전했다. 더불어 국가인 권위원회는 사설경호업체의 행동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호업체의 과도한 보호조치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와 공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사건의 배경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석은 결국 안전하게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변호석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과 팬들, 그리고 경업체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든 팬들이 안전하게 우상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호 업체와 공항 측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 과도한 경호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은 변호석과 그의 팬들, 그리고 공항 관리 측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모든 이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